예, 계속할까요? 네. 이 개송을 쓰고 나니 대중이 다 놀라 혹은 감탄하고 혹은 의아해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서로 말하기를 기이하다. 겉모양만으로 사람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어찌 우리가 오랫동안 저런 육신 보살을 부렸던가 하였다. 보살님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나온 걸 육신 보살이라고 합니다. 워낙 사람이 이제 뛰어난 걸 말하죠. 조사께서 모든 대중이 오조예요. 오조께서 모든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하시어 그 개송을 신으로 문질러 지워버리며 이것도 또한 견성 못했다 하시니 비로소 대중이 의심을 놓았다. 그러니까 항상 너무 뛰어나면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를 창시한 달마 스님도 중국에 와서 워낙 뛰어나서 그 당시 중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경을 강의하는 그런 스님들한테 독살당해 죽었어요. 달마 스님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해코지를 당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염려해서 이것도 아직 못 깨달았다라고 하고 사람들 놀라는 것을 잠재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날 오조께서 가만히 방앗간에 이르러 내가 등에 돌을 쥐고 방아 찧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돌을 보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진저 하시며 물으시기를 방아는 다 찧었느냐 하신다. 그 육조가 좀 왜소했어요. 해능이. 그래서 방아 찧는데 몸무게가 약해가지고 잘안 찧어지니까 그 돌을 엽전 모양으로 돌을 갈아가지고 노끈을 넣어가지고 몸에다 묶고 그러고 방아를 찧었어요. 지금도 오조사에 가면 지금도 그 양자강 바로 북쪽에 양자강 붙어 있는 황매현에 이 오조사가 있어요. 오조홍인이 계셨던 곳이라 해서 오조사인데 오조사에서 지금 해능이 지금 방아 찧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가보니까 거기에 방앗간이 있는데 방앗간에 육조 해능 스님이 등에 지고 했던 돌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글쎄 워낙 옛날이라서 믿거나 말거나. 근데 육조 해능은 돌아가시고 등신불이 됐어요. 지금도 있는 그대로. 그래서 본래 고향인 조계의 남화선사, 지금 그게 큰 절이 지어졌는데 거기 본당에 육조 해능 스님의 등신불이 100% 완벽하게 딱 몸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네, 볼수 있어요. 가시면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검색해 보세요. 육조 해능하고 이미지라고 검색해 보면 거기 사진이 있어요. 보세요. 아무튼 키는 좀 작았습니다. 방아는 다 찧었느냐 하신다. 내가 말씀드렸다. 예, 방아는 벌써 다 찧었습니다마는 아직 키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아하고 방아는 찢는 거고 키질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곡만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아는 이제 깨달음이고 키질은 보림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 이후에 그 업이 다 나가도록 다 업이 이제 다 정화되도록 좀 기다려주는 거. 깨닫고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 어느 기간 동안 보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보림. 보림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보림이란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현상 속에서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본질을 발견했어요. 본질이 참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서 나를, 현상 속의 나를 나라고 알던 것이
본질에 나가 되기까지에는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안 돼요. 습관의 문제라서. 그래서 본질의 나로 되어가는 과정을 보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상의 나에서 본질의 나로 처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무게 이동을 몸 중심의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나가 되는 거. 그러려면 그건 바로 안 돼요. 습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그 기간을 보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방안은 다 지었느냐? 방안은 다 지었습니다만은 아직 키질, 보림이 아직 다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오조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세 번 치시고 나가셨다. 나는 곧 오조의 뜻을 알고 삼경의 당에 들어가니, 오조 스님의 방으로 들어가니 오조께서 가사로 둘레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금강경을 설하여 주셨는데, 이제 1대1로 설하여 주셨는데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리라 하는데 이르러 내가 어느 은하에 대우하니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리라 하는데 이르러, 지금 두 번째 깨달음이 왔다 이거예요. 같은 대목에서 나무 팔러 가서 같은 대목에서 깨달았었다. 근데 이제 찾아와서 8개월 동안 방아 찍고 이런 이제 사건을 신수와 해능의 개송을 가지고 배틀을 하는, 서로 이렇게 겨루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개인적으로 와서 금강경 설해 주는 걸 듣다가 같은 대목에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그 내용은 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오조께 말씀드리기를, 요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지단경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오늘부로 합시다. 오늘부로 하면 첫 번째, 신수의 개송.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자. 그리고 해능이 거기에 대한 반대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끼랴. 이렇게 현상에 대한 본질을 드러냈다. 이거는 본질이 되었다 이거예요. 본질이 되니까 그 다음 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현상에 대한 노래, 신수의 노래, 본질에 대한 해능의 노래, 이제 본질이 본질이 된 해능의 이제 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은하에 대오했다. 드디어 오조께 말씀드리기를,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알았겠습니까? 자, 자성이 내한테 있는 본질이란 뜻이에요. 자는 스스로 자자에, 성은 본질 성자, 나의 성질, 내한테 있는 성질. 이것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지금 자성이란 말에 의식을 넣어봅시다. 예. 지금 이 자리는 깨달음 공부라기보다는 일단 육주단경을 고전으로 텍스트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냥 깨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성에다가 의식을 넣어보세요. 어찌 의식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알았으며, 어찌 의식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옵니까? 의식이 생멸하지 않지요?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며, 이것이 스스로 완벽하다 이거예요. 구족하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여러분, 자성은 갈고 닦아가지고, 우리 의식은 갈고 닦아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부터 이렇게 완벽한 것입니까? 본래부터 완벽한. 아, 여러분 이제 이해로는 깨달았네. 이해로는 깨달았네. 지금 따라오지요? 본래 완벽하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완벽하다고요. 백인한테도 완벽하고 흑인한테도 완벽하고. 자, 어찌 의식이 본래 동료가 없음을 알았으며, 생각은 동료하지만 의식 자체는
동요하지 않아요. 부동심이라고 불러요. 부동의식.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밑줄을 끌어야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냄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냄을 알았겠습니까? 해능의 두 번째 개송, 두 번째 개송, 하,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하, 기,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 우리들의 있는 본질, 우리들의 의식이 능, 생, 능이 생, 낳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만법을, 만법은, 이때 법은 현상의 모든 것. 현상의 모든 것. 만법. 제법 무아, 그러죠. 제법 무아. 이때 법은 영어로 하면 sing. 만법은 everything. 제법, everything은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법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불교 용어에 이 법은 인연 따라 생기는 현상의 존재자들. 현상의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것. 그래서 능생만법. 모든 것을 능이 생, 일으킨다는 사실을. 무엇이 우리들의 의식이. 이게 일체의 유심조라고 같은 말이에요. 일체가 만법이죠. 일체나 만법이 같은 거죠. 일체가 오직 자성, 이때 심은 자성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 용례가 워낙 다양하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이 우리들의 본질이 만들어낸다. 이 공부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공부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교수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약 올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 관심을 끌어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끌어내서 스스로 궁금해 해가지고 스스로 터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깨달음은 후자의 방법이에요. 깨달음은 설명한다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깨달음은 지금 이 말이 그대로 화두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몸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 그게 여러분의 의식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몸이 의식이에요. 이거 하여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있는데 간단하게 비유를 한다면 제가 오늘은 자세히 설명 안 하려고 해요. 그보다는 지금 여러분한테는 기왕 이런 공부를 하는, 이런 귀한 공부를 하시니까 관심을 좀 더 여러분이 가지시도록 하는 게 다 풀어져 버리면 관심을 안 가져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익이에요. 다 푸는 것보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꿈을 꿔보셨습니까? 꿈속에 이 마이크가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 마이크가 나왔다. 마이크를 꿈속에서 봤다. 그러면 꿈속에서는 마이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지금 시각하고 촉각이 합쳐가지고 이 마이크가 굉장히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각하고 촉각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꿈속에서 마이크가 나오면 꿈속에서도 그렇겠죠. 꿈속에서 마이크가 있으면 꿈속에서는 마이크가 영락없이
이게 사실로 느껴지잖아요. 꿈속에서. 그러면 꿈을 깨면 그 마이크가 뭐였어요? 꿈을 깨면 꿈속의 마이크가 뭐였어요? 꿈속의 생각, 꿈이었죠. 꿈의 재질이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꿈속의 모든 것이 의식이죠.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 비유로 파리바게트를 가면 모든 빵은 밀가루로 되어 있다. 모양은 달라도. 그러니까 꿈속의 모든 것은 모양은 달라도 똑같이 의식으로 되어 있다. 이해되죠? 그것처럼 지금 생시도 똑같아요. 깨달으면. 깨달음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모든 것이 자기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모양은 마이크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꿈에서 깬 것과 같아서 꿈에서 깨고 나면 꿈속의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의식이 깨어나면 의식 입장에서는 삼라만상이 전부 의식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 요심은 의식. 일체가 이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하기 자성.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 이 의식이 능생만법. 이 모든 것을 의식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깨달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면요. 네. 꿈속을 이용해 가지고 마이크가 내 의식이라. 그러면 좀 그 결과로 해서 마이크도 본질이 공이고 의식의 본질도 공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마이크가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깨달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깨달으면 의식도 공이고 마이크도 공이라서 모든 것이 공이다. 이때 공을 일미라고 해요. 일미. 한만. 한만.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물 찍어 맛보나 LA 앞바다 가서 바닷물 찍어 맛보나 한맛이다. 모든 것이 한맛이다. 모든 파도의 맛도 같다. 바다의 맛이나 바닷물의 맛이나 모든 파도물의 맛이나 같은 맛이다. 일미다. 공이다. 본질이라서 그렇다. 모든 것이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이게 분명해진다. 분명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한번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번 일어났는데 그 파도가 나는 태어났다 그러고 잠시 공중에 떠있으면 나는 살아간다 그러고 이제 바다로 돌아가가지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 바다 입장에서는 우습지 않나요?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그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더니 아 내가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마치 파도가 생겼다가 이렇게 변해서 사라지는 걸 가지고 아 내가 생로병사 한다고 막 괴로워했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변함이 없어서 불생불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파도가 나냐 아니면 물이 나냐. 여러분 파도가 모양은 파도지만 그게 본질은 물이잖아요. 본질을 깨달으면 파도가 자기가 물인 걸 깨달아. 그럼 그 물로서는 자기가 생로병사를 합니까? 영원하잖아요. 물로서는. 파도의 모양은 생로병사하지만 그게 물이라고요. 파도가. 지금 이 마이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달으면 의식이라고요 그냥 100%. 근데 지금은 시각하고 촉각이 너무나 합쳐가지고 이게 실감나게 느껴져서 거기에 오랫동안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의식이라는 사실을 지금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당연히 파도는 당연히 생겼다가 사라지죠. 근데 물은 우리들의 본질은 이 의식은 이 전체가 의식인데 어떻게 사라져요 이게 여러분 이 무변신 보살이 어떻게 사라져요
그냥 이 몸이 하나가 이 안에서 몸이 물거품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몸이 여러분 천막 끝에 낙수물이 똑똑 떨어지면 방울이 똑 떨어지면 이렇게 물거품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이렇게 탁 꺼지고 또 생기고 탁 꺼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그래요. 근데 이것에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나다 그러고 이걸 집착해가지고 여기에 그렇게 막 하니까 지지고 볶는 이 고통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깨달으면 다 꿈속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실감은 안 나도 워낙 놀라운 이야기라서 그동안에 들어보던 상식과는 너무나 지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뭔가가 지금 여러분께서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 자성이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왜냐하면 이건 진리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의식이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 이런 말을 진짜 알아들을 때 이제 이런 말을 소화가 되면 알아듣고 소화가 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미소를 띄우면서 당연하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되면 제가 마이크를 들면 염은 들다고 화는 꽃이니까 꽃 대신에 마이크를 들면 염 마이크 여러분은 미소 염화 시중 꽃을 들어서 대중한테 보였더니 보일 시자 대중한테 보였더니 알아듣고 이심전심 알아듣고 미소를 마하가습이 미소를 띄었다 염화 시중 하니까 염화 미소를 해서 염화 시중이 그러니까 염화 시중에서 미소를 띈 게 이 깨달음이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베드로 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드로 돌이거든요 돌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한테 이렇게 이어져서 교황이 된 것처럼 그 법통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 깨달음도 부처님과 마하가섭의 또 이 법은 부처님의 제자면서 사촌 조카하면서 비서였던 아난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웅전 가보시면 부처님 계시고 나이 든 가섭과 젊은 아난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동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게 지금 그렇게 내려와서 육조 단경을 거쳐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왔다. 뭐냐? 지금 멀쩡하게 깨어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지금 불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은 착각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실은 뭐냐면 여러분의 본질인 이것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생각나세요. 그 교토역 앞에 갔더니 우리 여기서 한 팀에서 갔잖아요. 교토역 앞에 가면 그 본원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본원사와 서본원사가 지금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동본원사 담벽에 지나간 사람이 보라고 이렇게 서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서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일본어로 써놓고 그 밑에 친절하게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Now. 그 일본은 그 절에 담벼락에 이런 걸 써붙여놔요. 그 지나간 사람이 보고 혹시 압니까? 그냥 우연히 보고 어떤 깊은 울림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교토역 앞에 동본사에 그 담벼락에 이렇게 적혀 Now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 Life is living you.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여러분을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아 본질을 이 사람들이
지금 생명이라고 했구나. 현상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의식을 이 끝없는 지금 6조 단계에 의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이 꿈꿀 때는 여러분이 꿈의 창조주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께서 꿈의 창조주인 거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창조주예요. 현상은 피조물이고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 자신, 남이 아닌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닌 모든 사람, 바로 우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내 의식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끝판왕의 공부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계의 창조주예요. 당장 여러분 없으면 이 세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안 계시면 이 세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당장 깊은 잠만 들어보세요. 다 사라지지. 깊은 잠만 들어도 다 사라진다고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이 창조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말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영역 분명하다. 자, 돌아와서 일체 만법이 자성을 이기지 않았더라. 드디어 오족께 말씀드리기를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료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만들어냄을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오조께서 내가 본성을 깨쳤음을 아시고 곧 장부, 대장부란 말, 이 본성을 깨친 사람을 대장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일본어에서 일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를 뭐라 그래요? 다이조부 데스 그러죠. 다이조부 그러잖아요. 대장부잖아요. 선불교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본성을 깨치면 현상에서의 웬만한 일에는 괜찮아. 이해되세요? 본성을 깨치면 이 텅 빈, 허공같이 텅 빈 이 의식이 나인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내 안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훨씬 더 약해져요. 옛날에는 좋다 나쁘다 분별하던 것이 약해졌어. 웬만하면 괜찮아. 받아들여. 그걸 대장부라고. 그래서 대장부가 일본어는 그냥 괜찮다는 그냥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잖아요. 다이쇼부 됐어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대장부. 본성을 깨달은 사람을 대장부라 하고, 천인사. 천은 천상계의 천사들. 불교에도 천상이 있어요. 그 천상에는 천인들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천인들이, 여러분, 천인들은 육도 윤회 중에서 천상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다섯 번째 인간계에 있는 것처럼 천상계에는 천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육도의 윤회로부터 해탈할 본질을 깨달아서 해탈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거기 있으면서 다시 또 복을 까먹고 지옥으로 떨어지길 원할까요? 해탈하기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인들은 불법 듣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깨달아서 해탈하려고. 그러니까 천상계에 사는 사람들 혹은 인간계에 사는 인간들, 천인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스승사자, 천인사. 그러니까 육조가 지금 깨달은 걸 아시고 너가 대장부요, 천인사요, 그리고 불, 부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부처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해능이
해능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해능은 그대로인데 자기 의식이 자기의 본질이 부처라는 걸 깨달아서 본질이 부처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본질이 부처가 되어야 되고 해능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그거는 가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기존의 여러분은 껍질처럼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여러분은 누구냐?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의식은 이거 안 걸리는 거 아시겠어요? 의식은 이거 안 걸려요.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뭐 무슨 마리오폴인간 도시가 지금 함락 직전이라는데 아침에 본 사진이 턱 나타나잖아요. 모든 것이 불러오면 그대로 턱 나타나는. 지금 의식은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공간도 없어. 걸림이 없어. 생사도 없지. 시공도 넘어서지. 그러니까 정말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은 의식이다. 의식은 무변신 보살이고 허공장, 허공처럼 텅 비었는데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생산해내는 창조주로서의 그 존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렇다는 걸 깨달아서 과거의 나는 착각이었으니까 내려놓는다. 본래 그런 것, 본래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다음에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가 삼경인데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돈교와 의발을 전하시면서 이러시기를 이제 너를 제 6대주로 삼으니 스스로 잘 혼념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긴 미래로 유폭케 하여 끊임이 없게 하라. 내 개송을 들으라. 이제 제자에게 전법계 깨달은 스승이 제자에게 전법계를 내려요. 법을 전하는 개, 시, 노래.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인지에서 도리어 결과가 생긴다. 유정은 이제 우리들이 다 유정이에요. 정을 가진 존재. 이 말은 생각, 감정 이런 걸 가진 존재. 근데 이 와서 종자를 심는다. 발심을 해서. 그러니까 유정이 발심을 해서 나는 본질을 깨달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그 원인의 땅에서 결국에는 결과가 생긴다. 발심하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발심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발심만 하면 결국은 깨닫는다. 그래서 너가 지금 마음을 내어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그 덕분에 인지, 그 원인 덕분에 결과가, 열매가 이렇게 맺혔구나. 무정은 이미 종자 없으니 성품도 없고 남도 없느니라. 그리고 뭘 깨달았는가? 무정을 깨달았다. 이 본질은, 본질에는 종자도 없어서 성품도 없고 남도 없다. 여기에는 완전히 공의 상태로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유정이 깨달아서 무정의 세계로 들어왔구나. 지금 그거 이제 개송을 남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20분 남았는데 정말 중요한 총복습.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총복습. 이렇게 해야지 머리에 남아요, 여러분한테.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총복습. 진도는 여기까지 가고. 자. 자, 여러분,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인간한테는 자,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인간한테는 눈이 다섯 개가 있다. 오안, 금강경에서 부처님 말씀에 인간한테는 오안이 있다. 다섯 개의 눈이 있다.
예, 지금부터 20분 동안 말씀드리는 것은 분류의 그냥 최골수, 그냥 분류라고 하는 것의 최 가장 깊은 진리, 그 골수를 요약해서 여기 지금 유교당이 앞에 지금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지금 해드린다. 오한이 있다. 뭐냐? 인간한테는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다섯 개의 눈이 있다. 지금 육조단경에 요 대목까지 요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조회능이 오조 홍인스님한테 깨달음을 인가 받으면서 너가 대장부요, 천인사요, 불, 부처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의 눈을 너가 다 떴구나 하고 지금 인가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지금 이게 오한인가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여러분이 쫙 압축해서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요것이 불법의 핵심이다. 육안은 여러분 육안은 지금 여러분 육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죠? 저 보는 게 육안이에요. 육안. 육안은 의심 없지요? 육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천안은 천상을 보는 눈이에요. 천상. 천상은 뭐냐면, 아니. 천상은 뭘까요? 인간이 선정삼매란 말 들어보셨죠? 줄여서 삼매. 선정이란 말이나 삼매 같은 말이에요. 선정삼매에 들어가면 고요해지죠. 아주 우리의 생각, 감정이 고요한 상태. 이게 선정삼매 상태. 그거를 천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천상을 체험하면 천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안하고 천안까지는 천상은 육도윤회라고 이 현상계 육도윤회의 현상계에서 제일 높은 데죠. 육안까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역부터 인간까지는 육안 그 위에 천상계는 천안 그래서 육안과 천안을 합쳐서 현상계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부지런히 부지런히 틀고 닦자 하는 것은 천안을 뜨는 이야기다. 정말 이해되세요? 마음을 생각, 감정을 고요하게,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고요하게 만들어서 천상을 체험하자. 천상으로 가자. 천상, 천할 떠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직은 현상계 속의 이야기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해안은 본질을 보는 눈이에요. 본질을 봤더니 본질은 본래 무일물이더라. 여기는 텅 비어서 한물건이라고 있다고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은 본질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회능이 신수의 때때로 부지런히 틀고 닦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현상계에서의 이야기다. 아직까지 본질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 절대계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 절대가 여러분 보세요. 절대가 현상계는 상대계죠. 절대가 상대의 지금 반대말로 쓰여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몸은 보리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 되고 명경 되고 하니까 보리에 무슨 나무가 있고 거울에 무슨 대가 있느냐, 보리에 할 물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걸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상대를 부정하는 절대가 진짜 절대인가요?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가 진짜 절대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해안은 본질을 보는 눈인데 본질을 봐도 아직은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이거 좀 깊은 이야기인데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 절대에는 아직 상대가 묻어있는 절대다. 진짜 절대가 되려면 상대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상대조차도 없는 진짜 절대. 가야 되겠죠? 지금 상황 이해되죠? 진짜 절대. 말로 하자면, 지금 표현하자면, 그러면 본질은, 해안 법안은 뭔가? 법을 보는 눈이에요. 법을 보는 눈이란 무슨 말인가? 해안까지는 아직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본 거예요. 해안은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그래서 상대적인 절대야. 근데 법을 보는 눈은, 법안은 뭐냐면 본질이 되어서 현상을 보면 일체가 법이다. 는 뜻이에요. 의식이 되어서 현상을 보면 모든 현상이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양은 달라도 전부 의식으로서 평등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해안까지는 아직까지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보는 거야. 그리고 법안은 법을 보는 눈인데 이건 뭐냐면 본질이 되어서 현상을 보면 일체 현상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법계가 된다. 아까 첫 번째 절대는 상대의 반대말로서 절대였는데 이때는 상대가 다 절대가 되어가지고 그냥 통으로 절대인가. 이걸 법안이라고 한다. 저 소리도 의식이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나왔다. 뭘 말하려고? 소리가 내가 바로 진리라는 걸.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그대로 창조주가 드러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하나가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습니까? 법은 진리란 말이잖아요. 무엇이 진리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고귀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현흥처럼 깨달은 분한테는, 깨달은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미 가지고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식이요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학생들이요 안 하고 진짜 선생 눈에는 다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왜냐? 법안이니까. 깨달은 사람 눈은 확실히 법을 뜬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진리라서, 진리가 드러난 것이라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게 법궤다. 부를 때는 진리시여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법안이 법안이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우리들의 본질인 이 순수의식이 만법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진리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불교 용어는 재밌게 현상계에서의 everything, thing인데, thing, 법이 thing인데 그것이 다르마, 진리다 이 말이에요. 법안이 열리면 이 현상계가 통으로 한 게 다름하면서 또 낱낱이 다름하다. 한 개 한 개 개체 하나하나가 개체면서 진리다. 피조물이 그대로 창조주다. 이것이 따로따로 있지 않다. 이게 하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구나 하고 분리. 모든 것이 지금 다 하나구나. 분리, 둘이 아니구나. 분리를 다른 말로는 중도라고 불러요. 중도구나. 중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냐? 본질이면서 현상이에요. 이것이 하나예요. 이 하나라는 말을 분리라고 하거나 중도라고 하거나 또 다른 말로 연기라고도 해요. 연기란 말은 A와 B가 서로 간에 하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따로따로 있으면서 또 하나다. 이게 연기란 말이에요. A가 있으므로 B가 있고 B가 있으므로 A가 있다. A가 없어지면 B도 없어지고 B가 없어지면 A도 없어진다. 이게 연기라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현상계 본질의 관계가 불이 둘이 아니고 중도고 연기다. 서로 인연해서 일어나고 있다. 연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상도 공이고 본질도 공이다. 요렇게 똑 떨어져 가지고 모든 갈등이 끝나면 한맛으로 일체가 한맛으로 완전히 딱 회통이 돼 가지고 모든 갈등이 다 끝나버리면 불안이다. 그게 부처의 눈이다. 그래서 연기를 통달한 눈은 불안. 자, 다시 육안은 지금 이 현상계를 보는 눈. 천안은 현상계에서 제일 높은 천상, 우리 마음이 고요한 선정삼매 상태. 그걸 체험하는 눈. 천안. 여기까지는 현상계. 그 위에 해안은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보는 눈. 법안은 본질이 되어 가지고 현상을 봤더니 현상 낱낱이 본질이 다 일어난 거더라. 그러니까 꿈에서 깨었는데 꿈이 꾸어지고 있어요. 꿈에서 깼는데 꿈이 꾸어지고 있어. 그럼 이 꿈이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것이 내 의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 꿈을 깨서 깼는데 꿈이 꾸어지고 있다면 그게 꿈인 줄 안다면 집착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진리가 그대로 펼쳐지는 법궤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깨었는데 생시라고 하는 꿈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육조현왕한테 이분들이 깨달았는데 이것이 없어지는가 현상이 아니고 깨달았지만 현상은 똑같이 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게 꿈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꿈속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놓여지잖아요. 여러분,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잖아요. 다 나라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예쁘고 어떤 거는 믿고 하지 않잖아요. 자식들끼리는 싸우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모든 자식이 그만 다 이렇게 애정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자식의 그 상태에서 깨어나서 부모 입장이 된다. 그러면 삼남만상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 내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 안에 있을 때는 갈등인데 좋다 나쁘다 항상 분별하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버려요. 보자마자 좋은 놈 나쁜 놈이 바로 벌어져요. 좋은 놈 나쁜 놈이 벌어지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따라와요. 그러면 바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또 따라와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취하고 싶어도 안 되고 버리고 싶어도 여러분 미운 배우자지만 버릴 수 있나요? 같이 주고 볶는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깨달아버리면 나나 배우자나 뭐 자식이나 뭐 모든 사람이 이 한계의 의식이 인연따라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알고 보면 법계다, 법계. 법계다, 이 세계가. 이미 법계다. 이미 법계인 걸 모르고 나는 지지고 볶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성숙하게 돼요.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해진다. 그래서 법안을 뜬 사람은 이제 불이 중도, 연기, 공이라고 하는 이 이치를 터득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 만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보세요. 육조 해능이 육안 뜨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신수 덕분에 천안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부지런히 틀고 닦으면 천안이 뜨죠. 근데 해능은 본질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어디에 티끌이 끼냐 하고 해안을 드러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방안은 찌었지만 키질은 안 끝났다. 그래서 따로 와가지고 금강경 읽는 소리에 듣고 그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대목에서 법안이 떠졌다. 떠졌더니 법계가 보이는데 법계의 내용은 학이 자성 능생 만법. 자성이 모든 일체 만물을 이렇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통일되는 세계. 그래서 이 법안을 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걸 뺏으러 오니까 도망가서 15년간 숨어 있었잖아요. 15년간 숨어 있다가 여러분 법안을 연 사람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15년간 사냥꾼 틈에 완전히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바보처럼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15년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의 이 내공이 이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이 녹았을까요? 이해되시죠? 푹 익었다 이걸 그 옛날 스님들이 협산선회라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푹 익은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고목. 그 모양은 말라 비틀어진 고목같이 푹 익어가지고 고목인데 그 속에는 용이 우는구나. 고목리 용엄. 고목 속에 용이 우는다. 지금 여러분 한 인간이 이 현상계에서 본질을 깨닫고 푹 익어서 지금 육안을 가진 사람이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떠서 쭉 익어가지고 나왔을 때 그런 사람은 그 모양은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고목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 고목 보면 안에 뻥 뚫린 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용이 운다는 거예요. 거기 대꾸가 고목리 용엄 대꾸가 백골 총루라고도 해요. 한자로는 총루가 해골을 말해요. 총루리 해골 속에 안정 눈동자가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은 그냥 푹 익어가지고 평범하게 짝이 없는데 눈동자가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또 서는 시가 있어가지고 참 멋지거든요. 충분히 이것에 나온 사람을 고목 속에 용이 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해골 속에 눈동자가 반짝인다. 총룰이 안정. 안은 눈이고 정은 동자, 눈동자.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두 스님이 논쟁하는데 이제 다음에 나오네.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법상에 올라와서 처음 한 말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안. 불안에 해당하는 시. 지금 오늘 시가 이번에 육주당 여기까지 시가 총 4개 나왔다 이거예요. 육아는 말할 것이 없다. 이미 누구나 다 뜨고 있어서. 천안에 대한 시가 신수의 시고. 신수의 시에 배틀, 대꾸로. 대꾸로 본래 무일무일한 것은 해안을 말하고. 상대적인 절대. 아직 상대라는 때가 묻어 있는 절대. 완성되지 않은 절대. 근데 법안을 보는 눈. 법계를 보는 눈에서는 학이자성 능생만법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이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시를 제시를 해서 본질이 되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푹 익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불안이 무르익을 때로 무르익어서 나오는 시가 여러분 보리자성 그때 외우라 했는데 숙제하셨나요? 외우라 했는데 기억나세요? 첫 시간에 보리자성 본래청정 단용 차심 직료 성불 보리자성 우리들의 깨어있는 우리들의 의식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단용 차심 모든 사람이 다만 이 의식을 쓰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번뇌망상까지 탐진치까지 놀랍게도 원죄까지 선악과의 원죄까지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다만 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서 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서 직료성불 모든 사람은 곧바로 성불에 맞췄다 이미 모든 사람이 부처다 이게 지금 불안의 경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시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네 개가 쪼롬이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콘텍스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금강경에 나오는 오한을 배대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함으로써 여러분께서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구나.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심안이에요. 심안. 그러니까 육안 누구나 육안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차례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떠지는 거다. 그 과정이 육조 회능이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걸 바로 시작하자마자 쭉 나와서 중간중간에 스토리도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깨달은 개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경지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의 정수예요. 정수고 저도 저 고향이나 다름없는 성천아카데미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아주 옛 동지들 우리 옛 선배님들 이렇게 여러 분 계시니까 그분들께 불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섯 개의 눈을 오안을 뜨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손꼽아 보세요. 잊어먹지 않게 따라하세요.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맡을게요. 이게 지금 차례로 뜨잖아요. 공부를 하시면 차례로 뜨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육안만 가지고도 불안 뜰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교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걸 차례차례 떠가면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또 해치울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육안을 가지고 불안까지 한꺼번에 쪼름이 동시에 한꺼번에 다 뜰 수 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저 보입니까? 저를 보는
여러분의 눈으로 저의 형상만 보면 그것은 육안입니다. 그죠? 저를 보는 그것이 그 육안을 쓰고 있는 것이 불안입니다. 지금 보는 것이 불안입니다. 불안만 뜨면 한꺼번에 다 떠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는 간단 명료하게 이 문제 하나를 푸시면 모든 수없이 많은 세월을 동안 할 걸 한꺼번에 다 해치운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돈교,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 무엇만 깨달으면 되는가? 지금 저 보입니까? 여러분 저 보이세요? 보는 것이 뭐예요? 그것만 알면 불안이 떠진다 이거예요. 육안에서 바로 불안이 다 떠버린다 한꺼번에. 알고 보면 하나다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다. 하나다. 오안이 일안이다. 일안 중에서도 여러분 일안을 오안이 하나인데 일안은 일안인데 일척 아니에요. 요거를 두 개 하면 뭐예요? 줄여서 이렇게 하니까 두 개 하면 쌍이죠. 하나 하면 척이라고 발음해요. 하나 홋 외톨이 하나 일척 아니란 말은 지금 육안은 두 개잖아요. 눈깔이 두 개잖아요. 요 한꺼번에 다 떠버리면 이 눈은 두 개가 아니야. 분리라서 둘이 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일척 아니에요. 헛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100% 이거라고 알게 드리는데 눈 없는 사람은 지금 못 봐. 눈 있는 사람은 알고 미소로 끄떡끄떡 하면 이심저심이 되는 거고 이거 모르면 이제는 뭐지? 하면 화두예요. 이게 화두예요. 뭐지? 무엇이지?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먹고라고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저를 보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 먹고라고 하는 화두예요. 요거 하나만 뚫으면 오안을 한꺼번에 다 뚫어버린다. 지금 이 먹고라고 하는 이 하나를 뚫으면 다 뚫어버린다. 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 보입니까? 보는 그것. 보는 그것은 여러분 항상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생시에는 현상을 보고 있고 꿈을 꿀 때는 꿈을 보고 있고 잠이 폭 들면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본질은 잠이 폭 들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잠 들어도 호흡하고 뭐 피 돌리고 누가 시끄럽게 하면 깨고 소변 마려우면 깨고 뭐 또 TV에서 중요한 거 하면 그 시간 맞춰서 알아서 탁 깨잖아요. 항상 있어요. 생시에는 현상을 보고 꿈에서는 꿈을 보고 잠이 폭 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고 있어요. 걔는 항상 있어. 뭐냐 이거예요. 이것만 알아차리면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진짜 일척 아니에요. 이건 눈깔이 두 개가 아니야.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니주라고도 해요. 마니주. 마니주가 뭐예요? 이걸 비유하기를 구슬. 이렇게 지금 눈앞에 이렇게 요 구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구슬 속에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비쳐 있어서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삼라만상은 구슬 속에 비친 이미지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각일 뿐이에요. 시각.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그냥 아차 하면 깨달아버린다. 아차 하면 깨닫는다. 어떻게 깨닫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학생은 뭐다라고 답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뭐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답만 하면 오한이 한꺼번에 다 뚫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 명료한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진리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보는 거 아니에요. 몸을 통해서 말로 하면 의식인데, 그러니까 질문이 의식이 뭐냐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의식이 살고 있어요. Now, life is living you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 살고 있는데 뭐냐 이거예요. 깜깜이 지금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면 모든 문제가 생사까지 다 해결된다. 얼마나 간단 명료한 가르침입니까? 이게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이 요 선불교가 이 모든 진리를 딱 압축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로 딱 집약을 해가지고 이것만 풀면 다 풀리게 만들어 놓았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두개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 이 책이 그런 걸 증명을 해주고 있다. 오한.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진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